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페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임영웅 어머님께 1억 용돈 실화인가? 지난 23일 방송된 KBS E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송해의 가요제 특집을 맞아 미스터트롯 임영웅이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드러냈는데요. 임영웅은 항상 꿈을 크게 갖는 편이다. 데뷔할 때 달력에 2020년 엄마 생일 때 현금 1억 원을 꼭 드리겠다라고 적어놨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룰 수 없는 목표였는데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루게 됐다. 상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승을 해서 이제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다 드리지 못했다. 세금도 있고 하니까 생일 때 내가 1억 원을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임영웅 씨 이미 큰 금액을 어머니께 좀 드렸고요. 그 1억 원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영웅 어머니 얼마나 좋을까? 방송 보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쯤 이런 효도할까? 1억을 줄 수 있는 아들이 많지 않아요, 어머님. 임영웅 어머님, 아들이 그 고생 끝에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들 용돈으로 이제 살림살이 업그레이드 하세요. 임영웅 가수님 정말로 착하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영웅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앞으로는 탄탄한 길로만 가세요. 첫 상금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던 효심도 아름답고 첫 광고비 기부 생각도 아름답고 역시 진 임영웅입니다. 놀랄 일은 앞으로 더 클 것입니다. 인기가 오를수록 고개를 숙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실 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달렸습니다. 영웅아 효도 적당히 해. 내 자리 뺏지 마라. 라고 아이디 효녀가수 천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현숙 자리 뺏길 수도 있습니다. 영웅씨 너무 효도를 많이 해.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우리 임영웅씨의 1억 용돈 효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늘 어머니께 두둑하게 봉투에 편지를 써서 드립니다. 마음이니까요.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